매출 350조 원, 7개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상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상반기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바로 어제 인터넷 온라인상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삼성그룹의 채용 홈페이지도 난리가 났다 그러네요. 네,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삼성그룹 역사상 마지막 채용 공고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극비리에 붙여졌던 삼성그룹의 마지막 공채.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기다려왔던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낱낱이 저희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 공채야말로 취준생들에게는 절대 네버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 출신이시죠. 취업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홍기찬 쌤 모시고 네, 오늘 확실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017년 삼성그룹의 마지막 공채 이분과 함께라면 저희가 네. 합격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합격을 한 것 같은 네.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사마의 제갈공명 건드리면 답이 나온다는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아직도 의심이 좀 가긴 합니다만 제 친구기도 한데요. 위포트의 홍기찬 쌤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바빴어요 이렇게? 네, 요즘 뭐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느라고요. 아 예, 근데 방송. 뭐 그 다른 프로그램 나가더라고요. 왜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아 여기는 이제 훌륭하신 멘토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예. 아니 이 제갈공명설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거죠? 아 똑똑하잖아요. 지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팩트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제 뭐 학원 복귀보다 잡정부센터 복귀가 빨랐다. 제작진이 의문의 1순 거둔 느낌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전 지금 학원 앞에서 두 달째 합숙 중이어서 요 네. 나중에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 이제 홍기찬 쌤의 조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기대하겠고요. 네, 자 네. 오늘도 취준생들에게 가이드 전해줄 구분아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분아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사실 공고가 안 떠가지고 많이들 불안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딱 합격 전략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삼성그룹 출신의 우리 그 홍기찬 쌤과 함께 삼성그룹 이번 마지막 공개 채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뭐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제 그룹 차원에 네 이제 그렇죠? 따로 이제 하반기 때도 당연히 계열사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삼성 공채라기보다는 삼성 전자 공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보통 한 1,800명 정도, 3,000명 정도 채용을 하면 전자가 한 1,800명 정도를 뽑는데 이번에 플러스 900, 그러니까 2,700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CJ가 한 1년에 한 1,500 정도 뽑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러니까 네. 이공계생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예,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 우리가 왜 그룹 차원의 공채가 마지막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개별 공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룹 차원의 공채가 마지막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통 삼성 눈치를 봐요. 그래서 이제 공채 시즌이 오픈되면 야 이번에 삼성 몇 명 뽑는데 아, 그게 그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채용 규모가 이제 조정이 되는데 이제 계열사들마다 공채가 이루어지면 그런 정보를 고민하지 않겠죠. 정말 필요한 조직들만 채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행정계가 될 거고 아마 전체적으로 대졸 공채 입장에서는 별로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든다. 근데 지금 전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부품 소재 산업의 채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단기적인 실적이 좋아져서 이공계들한테 좋은 기회가 근본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삼성의 국내 수용의 역사를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물론 뭐 하반기에도 공채가 진행되기는 하겠지만요. 계열사별로 공채는 또 수요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아니 어떤 곳이 또 채용 규모가 가장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자 빼놓고는 거의 다 업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공채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계열이라든가 그 금융권 채용 규모가 계열사들 몇몇 축소됐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삼성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공학 전공들도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채 보면 아주 저는 흥미로운데. 그 구직자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전 공채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요. 근본에 지금 이공계들 중에서도 건축이나 토목 이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상반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 환경이라든가 산업공학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이번에 아주 큰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기 뭐 그 실적이 좋아서 부품 소재 쪽으로 많이 뽑을 거라 그랬는데 그쪽 부품 소재 산업이라는 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립 산업 같은 경우에는 R&D 인력들이 설계를 하고요. 그 제조 공정단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은 대졸 공채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졸이나 고졸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계신 분들. 그렇죠. 이 반도체는 지금 평택의 라인 투자가 지금 15조짜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건국일의 최대 규모의 투자예요. 그러면 라인 셋업을 하게 되면 반도체 공정은 8대 제조 공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설비 셋업이라는 걸 일반 대졸자들이 꼭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들 많이 뽑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계열사 그 지원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상반기에는 좀 사직생 어떤 뭐 생직사의 각오로 좀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직무별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직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직무별로 따지고 보면 뭐 예전 공채 대비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직군, 그다음에 F직군, P직군. 그러니까 P직군이라고 하면 생산관리직군인데 이게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 하나 정도에서만 뽑았는데 이번에 비메모리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 모두 다 채용이 이루어지고 CIM, 다시 말해 삼성전자 완제품을 만드는 세트 사업부에서도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공가들한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설비 직군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라인 셋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성이나 평택 쪽에. 그러다 보면 또 그쪽 채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제로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계했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사업부가 과거에는 채용 규모가 많았는데 지금 계속 캠퍼스 리크루팅 아마 다니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LSI 사업부가 어마어마하게 채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메모리 칩이기 때문에 회로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전자공학도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직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금니 꽉 깨물고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추업계 재갈공명의 지략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너무 처음부터 오랜만에 나왔던 달리는 것 같아. 좀 쉬면서 얘기해요. 너무 이게 사실 이게 뭐 30분 갖고 할 얘기가 아니라서요. 최대한 뭐 중요한 어떻게 시간 좀 더 줄 수 있습니까? 아 계속 한다 그러네요.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일단 지략을 들어볼 텐데 알겠습니다. 자, 어떤 계열사에 가장 많이 몰릴까요?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지금 이공계들 중에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취업 준비가 된 친구들은 머리가 지금 깨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메모리로 갈 거냐? 비메모리로 쓸 거냐? 삼성전자 CIM을 쓸 거냐? 이거를 지금 영업 마케팅 쓰는 친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를 두고 그다음에 회로라든가 재료를 공부했던 친구들의 고민이 하지슈는 사실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그 저는 이번에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삼성을 좀 아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CIM 파트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그려본 적이 없는데 상세 직무 소개 문건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상세 직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건이요? 어떻게 보셨냐면 그냥 CIM, 그러니까 지금 IM이 모바일 사업부고요. 그다음에 CE가 가전사업부인데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그냥 통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품들을 나누지도 않고 요소기술도 보여주지 않고 이공계들을 두루두루 그냥 전체적으로 뽑은 다음에 두루두루하게 뽑았던 경향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더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연구개발 직군을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 그럼 기계라고 하면 네가 세트 사업부에서 연구개발 직군으로 기계공학도라고 하면 앞으로 기구설계, 진동소음 설계를 하게 되고 포장설계
설계를 하고 방수 및 방진 설계를 한다. 이런 정보들이 소프트웨어 직도 뭐 펌웨어, 미들웨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이번에 노출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저기 세트 사업부, 다시 말해 CEIM이에요. 이렇게 되면 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DS 사업부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CEIM에서 기술직이라는 채용이 있는데 채용 규모가 많지 않은 직군인데 또 여기 품질 보증, 그다음에 뭐 양산 기술 제품 검정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문과 여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문과, 죄송해요. 이공계 여대생들이 채용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직군이 품질이에요. 그럼 또 잘 모르는 친구도 이거 보다가 야 이번에 품질 여기서 뽑는구나 또 여기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채용 규모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석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할 건 CIM 파트를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직무 소개 문건을 보고 과거 나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그게 없으면 굉장히 좀 헛다리짐 게 될 수 있겠네요.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도전하지 마시고 이번에 저 메모리 사업부 입장이나 비메모리 사업부 채용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 이공계들 석사들이라고 하면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삼성에서 이런 식으로 상세 직무 소개 문건을 내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좀 썼을 때 딱 채용했을 때 바로 좀 그 쓸 수 있는 가용 인력이 가능한 그런 인력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전 두 가지 이유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석사들이나 이제 과거에 너무 채용 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공식적인 공채 문건에 입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측인데 지금 메모리 사업부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DS 사업부에 굉장히 학생들이 몰려요. 그럼 삼성은 계열사들끼리도 인재를 두고 경쟁을 하고 같은 전자 사업부 내부적으로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DS의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CIM 파트 사업부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CIM 파트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그 직무 상세 문건. 직무 소개 문건에서 어떤 프로젝트 자기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라 그래요. 이런 그쵸. 말씀이신 그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무작정 지원을 했었는데 이걸 네. 했을 때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뭐 연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한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필터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사들 중에 과제를 했던 프로젝트들, 정부 과제나 기업 과제, 그 과제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소프트웨어 과제를 했는데 미드웨어 관련돼서 과제를 제대로 했어.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과제를 제대로 했어. 그러면은 DS에 있는 소프트웨어 직을 쓰기보다는 CIM 사업부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고 내가 그냥 학부생이고 그냥 브로드하게 회로 위주로 뭐 인베디드 프로젝트 몇 개 정도 진행했던 일반적 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여기를 보는 것보다 이번에 DS 사업부의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메모리로 갈 거냐 비메모리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삼성 공채는 여러분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냥 네. 뭐 삼성 간다 이게 아니고 네, 네. 정말 전략적으로 그렇죠. 각 직무마다의 어떤 그 특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네. 백전백패가 될 수 있겠다. 네, 또 연결고리가 없으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원자가 덜 몰릴 계열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이랑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특수 계열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렇죠. 뭐 호텔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뭐 물산 패션 사업 본부라든가 뭐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강해서 채용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노출은 안 됐는데 뭐 3천이나 4천이다 이 정도 이야기인데 전자 채용 규모가 지금 뭐 2,700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삼성 공채가 아니라 전자 공채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정말 내가 이런 특수 계열사에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런 중소 계열사를 선택하겠지만 일반적인 친구들이라고 하면 전자 선택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삼성 계열에서도 삼성전자는 이공계한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과생들한테 크게 뭐 어떻게 네. 어떤 뭐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실 수만은 없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8대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이공계고 20%가 문과예요. 그러니까 20%라는 비율 중이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뭐 구매 직군도 저는 여태까지 일하면서 삼성전자에서 구매 뽑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채용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지원이라든가 또 영어 마케팅 채용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개별 그래요.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학점이 낮은 친구들이 또 이번 공채에서는 꼭 뽑혀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3점대고요. 또 전자공학과다. 이러면은 좀 어떤 직무를 노려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R&D 직군이라고 하면 삼성의 직무적합성평가는 여러분들 학점을 봐요. 공개적으로 본다고 얘기했고 그걸 양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전공 심화 과목 위주로 내가 열심히 들었고 뭐 그다음에 그 과목의 양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은 좀 낮은 학점인 친구들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학점도 낮고 그다음에 또 이공계인데 아주 쉬운 교양 과목 위주로 집중해서 들었던 친구들은 서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자소서를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잘 써도 이공계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점을 상대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공모전 도전이라든가 어떤 공학적인 키워드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연구개발과 설비 직군을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면 상대적 이 시장은 어차피 학점이 높은 친구들은 연구개발 직군을 선호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학점이 좀 낮다 하면 설비 직군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비 직군 그렇습니다. 자 중국어 그리고 이제 여학생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어 전공을 했고 이런 문과생이라고 한다면 호텔 신라 아까 말한 대로 뭐 굉장히 좀 듣기 좋은 삼성 불산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데보다는 어디가 더 좋은지 이런 거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이 한 200조 정도 되고요. 호텔실화 매출은 한 4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안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니까 호텔실화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저 예를 들어 소공동 롯데 면세에서 한 뭐 1년 가까이 뭐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리고 내 중어가 완벽해. 그리고 내가 평소 서비스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소셜 커머스 이런 유통 관련된 경험을 내가 또 따로 해봤어. 그런 친구들은 좀 심각하게 호텔실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면세는 좀 신라가 깔끔하지 뭐 이렇게 쓰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지금 삼성 물산의 상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장 가면 여러분들한테 PT 면접 그 기출이 막 그런 게 나와요. 네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설해봐라. 그걸 이제 영어로 시켜요. 그러니까 그 어학 실력이 좀 미진한 상태에서 상사에 도전하면 또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아니, 좀 그런 정도 시켜요? 그 정도의 주제,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하기 그렇죠, 어려운 주제를 영어로 하라고 시켜요? 특히 이제 물산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이나 삼성전자 CIM 영업 마케팅, 한국 총괄 말고 그때 전자 판매법인 말고 이쪽은 또 잘 알고 가야 돼요. 여긴 거의 다 해외 영업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면접장 가면 여러분들한테 1분 자기소개 할 거예요. 그럼 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무슨 뭐... 말씀하시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막 떠들어요. 그럼 이제 끝나면 면접관이 뭐라고 하냐면 방금 한 말 영어로 좀 해봐요. 그럼 또 이상한 소리예요. 뭐 My name is 뭐 홍기찬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죠. 아니 근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영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그러니까요. 상사는 당연히 많이 써요. 성실도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쓴다. 그죠 이제 상사는 물산에 왜 건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다 좀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산의 상사 파트 말이에요. 상사 파트. 트레이딩하고 프로젝트 오거나이징하기 때문에 어학 실력은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근데 이렇게 지원을 중국어 전공 여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호텔이나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쓰는 거는 100점 100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용 규모가 적고 그다음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구직이라는 건 사업성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잘 모르니까 이미지에 굉장히 매몰돼요. 아 그리고 궁금한 거. 그 삼성의 이공계열은 이제 뭐 지방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출신이 좀 다양하다면서요. 근데 호텔 신라나 이런 데 문과생을 뽑는 이런 쪽은 스펙을 좀 많이 보나요? 학교 그러니까 이공계로 가게 되면 지방 학생들의 비중이 올라가죠. 그 이유는 이공계가 많이 뽑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과로 올라가면 조금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냥 뭐 내가 중국어를 조금 하니까 아니면은 전자공학과 출신이니까 그냥 막 지원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마인드나 뭐 여러 가지를 갖추고 나서 이제 잘 어필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삼성그룹이 금융 계열이 좀 많잖아요. 그래요, 생명도 생명, 뭐 증권 어디가 좋을까요? 그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금융권이 거의 다 떴어요. 전 처음 봤는데 생명,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다 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지금 안 뜬 데가 자산운용하고 카드가 안 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상반기 지금 제1금융권 채용, 은행 채용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번 삼성 금융권 채용은 원래 금융권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가야 그 힘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어학 낮게 보니까 나 영어 못하니까 여기 써야지. 또 이러면은 결과가 좋진 않을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삼성그룹 그룹 공채의 합격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사회적 이슈도 이제 많이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저기 홍기찬 쌤처럼 툭 건들면 나오는 알파고 같은 정도의 어떤 그 지식을 네. 자랑하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또 요즘에는 예.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래요. 구속되는 좀 큰 악재를 겪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사회적 이슈를 언급하면은 안 되겠죠? 어때요? 그러니까 3번 항목은 사실 이제 면접장에서 대화의 소재가 돼요. 작년 하반기 때가 어땠냐면 그때 자소서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노트7 바라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화제가 나서 네, 아, 삼성은 통 큰 삼성이다. 야 이걸 어떻게 다 리콜하냐. 역시 난 이런 삼성의 고객 신뢰를 보고 당신네 회사에 지원한다. 이거 면접장에 갔는데 그 면접장 갔을 때는 분위기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여러분들의 식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나 마나 또 이번에 또 뭐 사드 쓰고 무슨 뭐 최준실 사건 쓰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또 IoT, AI 뭐 이런 흔해 빠진 소재를 써요. 중요한 건 나와의 연결고리예요. 3D 프린팅은 아주 일상적인 공학 소재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학부 때 3D 프린팅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은 그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관련될 수 있는 관련성을 보고 요거 관련돼서 면접장 가서 임원분들과 대화를 나눌 텐데 그 대화에서 내가 밀리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건 좀 고려하고 기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 그 직무와 관련된 그런 이슈 이외에는 다른 건 사회적 이슈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 물론 물어보죠. 그건요. 물어보죠. 네, 삼성은 또 면접장에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노조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물어봤을 때 모른다 하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차쌤 옛날에 될까요? 저기 삼성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다 대답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처럼 했어요? 아니면 좀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아, 그건 뭐 이건 삼성 외적인 질문인데 이제 물어보거든요.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의 내려봐요. 그럼 이제 제일 얘기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면접관을 씹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못하는 친구들 또 마이크 트리는 친구들. 클라우딩 컴퓨팅은 뭐 구름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나 모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쿠션이라도 써야겠죠. 면접관님 제가 더 좀 공학도이다 보니까 좀 인문사회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입사하면 그런 부분들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되고 우선은 답변을 해야 돼요. 그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비판적인 친구, 그 이게 이 직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친구도 없죠, 뭐. 없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기찬 쌤이 늘 얘기하시는 하지만 불합격자들은 늘 안 지키는 거죠. 그래요. 바로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4월 16일 인적성 시험이잖아요. 어제 유정석 대표님과 말했을 때는 지금부터 늦었다라고 준비하면 늦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달이나 남았다라는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해본다면 좀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금번 4월 달에 시험 보는 것도 도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음 또 겨울에 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명심하셔야 되는 거 하계 인턴 쓰는 친구들이죠. 여기는 커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하계 인턴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인적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독서를 좀 많이 해서 직무상식 파트에서 내가 50개 중에서 한 상당 부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준들은 충분히 지금서부터 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 중에 뭐 수리추리 능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단기간 동안 상식 관련된 내용들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야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구본아 캐스터가 삼성의 G사트가 어떻게 좀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들어보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 홍기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G사트는 이 삼성그룹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으로요.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995년 하반기 공채부터 열린 채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실시가 된 시험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사트는요. 140분간 진행이 되고요. 언어 논리, 또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5개 영역을 봅니다. 총 160문항을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답의 경우에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오답률을 줄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요, 30문항을 25분 동안 풀면 되고요. 어휘 선택의 적절성과 맥락 이해를 보는데요. 보통 독해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리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을 30분 동안 풀게 되고요. 기본 계산 능력과 자료 분석 능력을 보는데요. 자료 해석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고요. 또 1차 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응용 수리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추리 논리 같은 경우에는요, 30문항을 30분 동안 풀기 때문에 1분당 한 문항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어진 조건에서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보통 보고요. 명제 문제 및 도식 추리, 도형 추리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30문항을 30분 동안 풀면 되는데요. 공간 지각 능력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 모양 맞추는 문제가 나오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단면을 보고 입체 모형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상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50문항을 25분 동안 풀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경영, 경제, 과학, IT 등 다양한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영역별로 GSA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영역당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취할 수가 있을지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문아 네. 캐스터와 함께 GSAT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을 그래요, 위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 방법을 네,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기찬쌤, 아직 GSAT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그렇잖아요. 아, 열심히 지원하셔야죠. 하지만 떨어질 거고요. 한마디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니까. 그래도 네. 그렇게 다듬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그 네.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경제상 아까 직무 상식 50문제라고 했고요. 경제경영이 한 17문제, 과학 IT가 11문제, 역사문제가 1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역사는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가 약 한 2문제 출제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한 4, 5문제 출제되는데 그 비중이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이 한 5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중 중에 방정식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중국사라도 이건 한 하루만 공부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운 건 안 나와요. 또 막 점서부터 무슨 동해, 옥저, 제천행사, 제천행사는 때려주고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그 여러분들 역사. 아, 주로 역사는 언제 때가 나와요? 네. 고대나 근대 뭐 있잖아요. 반반. 전근대사 반, 그냥 근현대사 반 정도. 아, 근데 요즘 근현대사 조금 안 나오는 편인데 다른 기업들은 근현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이후서부터 이루어진 역사의 순간들이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요. 작년 하반기도 시대순으로 나열하라는 게 많이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뒤죽박 작구로 돼 있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정도도 뭐 단기간 동안에 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 자료 해석은 사실 단기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증가율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숫자에 대한 감을 좀 최대한 좀 끌어올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마 지금 2주가 이 고난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 때문에 저도 지금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인적성을 완전히 놓게 되는데 그러면 감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한두 시간이라도 수리 추리를 좀 풀면서 이번 시즌에 아침 시간에 네, 그렇죠.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험 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요. 네. 우리가 보니까 대학 입시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문과생들은 전반적으로 수리에 약하니까 수리 점수가 높으면은 합격률이 높아진다. 저도 이제 수리가 그렇죠. 좀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걸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GSAT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과 여대생들이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공계 남학생들하고 스터디하다 보면 선생님 전 이거 포기해야겠어요. 이거 시각적 사고로 뭐 이거 접어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같은 계열과 같은 성비끼리 예,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문과는 여자 문과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남자 공대생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여자 문과는 시각적 사고는 다 엄청 못 풀어요. 그다음에 또 남자 공대생들은 또 수리 추리는 곧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좀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해야죠.
어쨌든 어느 계열이 지원하든 간에 G사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기본적으로 모든 계열사들이 고루 분포 그 풀 수 있을 만한 게 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아니면은 특정 계열한테 좀 더 유리한 게 G사트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서 잠깐 저 방송 중에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친구들은 코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그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계열별로 G사트가 내용 달라요? 한 군데 또 다른 점은 이제 광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광고직 G사트라고 해서 저 창의력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여기도 직무상식은 나오는데 수리 출입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유학생들은 영어로 G사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G사트를 보게 되면 또 직무 상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각기 상황에 맞춰서 우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통상 잘 들어봤네요, 그렇죠? 네. 통상 지원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그냥 G사트니까 그냥 똑같이 문제집을 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없고요. 어느 정도 알고 가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일반적인 건 G사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면접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인적성 시험이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 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네. 효율적인 사람이니까 뭐 효율적인 것만 얘기해 줘요. 지금 면접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쓰기도 바빠가지고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면접은 이제 나중에 인적성 G사 시험 끝나고 나면은 취준생들 분위기가 마치 그 고3 때 수능 끝난 것처럼 또 뭐 술 마시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G사 시험 보고 재수 없는 친구들은 발표는 제 생각에는 한 열흘 정도에 날 거예요. 열흘도 안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정말 재수 없는 친구들은 발표 내고 3일 후에 이제 면접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G사 끝나자마자 내가 어느 정도 특히 좀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면접 준비 지금 전공 PT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8대 제조 공정 기본일 거고 메모리 쪽 쓰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뭐 전자공학도들은 뭐 신호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역학이라든가 공학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하고 개념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에다가 특히 이공계 학생들 요즘 뭐 이공계 학생들도 굉장히 좀 잘 쓴다고 하던데 네. 어떤 걸 좀 녹여야 면접 때 좀 유리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것 유의사항도 있을 자소서 쓸 때 유의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공계들은 뭐 다른 기업들처럼 자소서 잘 써야 되는데 그 이공계들은 삼성 자소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가 이제 서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공계들은 많이 붙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 자소서라는 건 나중에 면접장 가서 내가 대화 나눌 수 있는 소재거리인데 그 소재거리를 너무 과도하게 오버워 시켜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 그냥 빵판 사가지고 뭐 회로 납땜해가지고 저 외주 맡겨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비장하게. 프로젝트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 면접장들은 여러분들 그 학교에 있는 랩 선배들이거든요. 그래서 틀릴 때가 많으니까 좀 조율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쓸 때 네. 직무 역량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뭐 몇 자 정도 이것도 뭐 좀 효율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막 지금 1번이 삼성에 지원한 이유를 적어라, 입사 포부 적어라, 이제 700자고요. 그 다음에 2번 성장 과정이 1500자인데, 1500을 성장 과정으로 쓸 친구들은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내 인성 역량의 차별성이 명확하다 하면.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또 그 부분을 너무 나열형으로 전기식으로 적게 되면 내용 차별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직무 지원 동기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공간이 2000자 정도가 넘었는데, 삼성은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러면 2번 항목을 쓸 때도 간접적으로라도 나의 직무적인 역량을 좀 배경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구조화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홍기찬 쌤 들어갈 때만 해도 직무 관련돼서 더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던 게 실제적으로 직무에 적용이 이거는 진짜 해놨으면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공계들은 좀 있죠. 그 기본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계속 물어봐요. 삼성 면접은 다른 기업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었던 과목들 하나하나 다 까봐요. 가가지고 이거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 과목 다 물어봐요. 그렇죠. 이공계 이거 왜 D 받았니? 이거는 되게 쉬운 과목인데 이건 왜 들었니?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준비하고 석사들 입장에서는 또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속성으로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찬쌤께서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그 이전에 취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웰스토리 채용이 안 떴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CJ 웨스트리 준비했던 사람도 진짜 팬이고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웨스트리 준비했던 이번에 월스트리 채용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다 몰릴 거니까, 이번에 그렇죠? 프레시웨이를 써야 되나 재당을 써야 되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지 내 취업이 올라갈까? 이건 여러분들 저는 꿈보다는 그냥 취업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팁이니까 시장을 조금 객관화시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어제 우리 그 웰스토리 얘기했었는데 바로 안 떠버리네요. 바로 안 떠네요. 참 답답한 네.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객관화시키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멘탈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삼성그룹 마지막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네. 재갈공명 홍기찬 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보라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영포자들의 해외 취업 맞아요. 성공을 도와주신 시아라쌤과 시아라, 그런 마음은 시아라. 시아라. 네. 해외 취업 성공 비결을 알아보는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 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네, 잡정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네.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봅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유경 주무관님, 이윤아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윤아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부인 기업은 금사랑전력 주식회사입니다. 부산 진구 초옥동에 있는 전기 및 소방공사 업체로 소방대관 및 농접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관계없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1개월 계약 만료 후 상용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가능하니까요. 이 마감일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지능 콘크리트 주식회사입니다.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블록 제조업체로 생산관리원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생산 출하 및 인증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경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됩니다. 채용 즉시 구인 마감된다고 하니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과 경력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고요. 이 지원한 다음에 바로 채용 즉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기업체는 주식회사 RF세미입니다.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로서 완주군 봉동읍에 있으며 전기공사 기술자를 2명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400만 원입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통근 차량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3월 19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겠어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사주화인코리아입니다. 육류가공업체로서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으며 사대보험 관리 및 급여, 생산 관련 정산 업무를 담당할 정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며 경력 2년 이상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복리 후생으로 사대보험 가입은 물론 통근 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3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곳은 이 학자금뿐만 아니라 통근버스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의 채용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간 취업, K-MOVE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신 네. 시아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기분 좋아.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우리 네, 시아라 선생님. 웃음이. 어떻게 예,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동안? 안 바빴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네. 바쁘셨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저희가 안 바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시겠지만 레쥬메 커버레터 역시 쓰는 거에 조금 총력을 기울여봤고 그러셨군요. 네. 네, 좀 활발하게 그래도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했던 것 같습니다. 바빠도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주에는 또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시아라 쌤만의 실전 이력서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레쥬메 실전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그래요. 드렸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레쥬메를 썼으니까 그것과 함께 꼭 필수로 함께 동행되는 커버레터. 그치. 예, 커버레터. 맞아요. 커버레터 직접 쓰는 거. 그래서 영어 자신감 필수 영자피 시리즈 제 두 번째. 예. 네, 커버레터는 이렇게 써라 편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커버레터에 대한 형식은 지난번에 예. 배웠지만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커버레터와 함께 또 특별하게 해외 취업 학생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자, guys, it's time to grab your pen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맞아요. In reality, 실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사실 작성법을 쓰는 이론만 알 것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그래서 how,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라는 맞아요. 실제적 사례를 제가 갖고 네, 와봤거든요. 실제 사례 중요하죠. 그래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이분이 보니까 뭐 정운섭 씨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아라 선생님께서 커버레터가 뭔지 먼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자,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화면을 네. 좀 같이 보실게요. 예. 그래서 커버레터란 자기소개서로서 일종의 자기 PR문.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too many sheets of papers.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서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8초 안에 어필을 해야 해요. 그래서 8초. 네. 8초요? 어허, 그래서 참. 딱 끌어다니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자기 PR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레주메보다 더 강력하게 짧게 풀었던 레주메를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지원자의 그런 영어 실력 또한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걸 예. 통해서 저를 면접에 꼭 뽑아주십시오라는 중요한 연결도구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자, 커버레터 네 가지 기능. 그러니까 뭐 커버레터라는 게 레주메와 함께하는 자기소개서로서 일종의 자기 PR이다. 그리고 레주메보다 더 강력한 본인 어필이 가능하고 네. 또 영어 실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네네.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어라쌤의 영자표 시즌 두 번째 커버레터 어떻게 이렇게 써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쓰십시오. 자, 그리고 펜 잡으시고요. 꼭 네. 기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넘버 원 뭐냐면 네. 문두 시작을 토익 책이나 서적에서 사실 dear 뭐 예를 들어 to whom it may concern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세요. 친애하는 저를 앞으로 만나 뵐게 될 고용주분께 그러니까 dear hiring manager 혹은 한 번에 내가 만났던 혹은 offer letter를 미리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어허. Dear Mr. 누구 혹은 Dear Miss 누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어렵다. 그럼 하나 Dear Hiring Manager 이렇게 꼭 시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 이제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미스라는 게 한 게 낫겠죠? 네, 맞아요. 미스 했다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스펠링이 네. MS 해서 period가 나왔어요. 네. 원래 그 이게 1994년에 MRS. 예 맞아요. 미스하고 미세스를 합친 그런 성차별이 없는 단어가 네. MS. 피리엇 해서 그것도 읽는 게 그렇군요. 미스랑 똑같이 읽어요. 미스라고 네.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 to whom it may concern이라고 안 쓰는 거는 좀 그게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 한국말로 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만나 뵙게 될 관계자분께랑 저를 친애하는 저를 앞으로 고용해 주실 그 부서의 매니저님께 이 말은 구체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더 장황하지만 뭔가 더 예의를 차리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영어는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맥 컨서는 칸서는 이제 뭔가 좀 더 격식을 갖춘 것 같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그런 느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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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딱 한 사람을 또 지정을 해달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이어서 시아라쌤이 커버레터에 들어가는 간단한 내용과 네. 또 자소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보면 5분 분량으로 커버레터를 쓰는 걸 지금 제가 in reality로 끝내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Dear Hiring Manager로 우리가 서두를 시작했죠. 예. 그럼 바디를 어떻게 쓰냐. 네. 3 곱하기 3, 3 곱하기 4, 세 문장씩 네 단락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친애하는 관계자분께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첫 단락에서는 썼고요, 제가 어디 대학교를 졸업해서요.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한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네요. 라고 지원이사 밝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언급드렸던 경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부서에 지원을 합니다. 혹은 저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언급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 이 블렛 포인트라는 게 총알 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그렇죠. 고급진 거 갖고 왔죠, 그런데, 오늘. 예. 그래서 지금 바디에 경력과 기술을 나열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8초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의 이력서는 굉장한 서사시로 이분을 감동시킬 것 같다. 미안한데 이거는요. 강아지 착각이에요. 강아지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다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력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갖고 있는데 너가 뛰어난 게 뭔데를 블랙 포인트가 뭐냐. 앞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맞아요. 포인트, 블랙 포인트. 네, 맞아요. 점. 빰빰빰. 이렇게. 따단, 따단, 따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겠네요. Highlight as a follow.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의 강조점은 이렇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들어가면 그것만 보시고도 저를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블랙 포인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좀 끌게 되는 거고 네, 좀 더 보게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제 best regards 혹은 sincerely. 제가 뭐 러브장 쓰듯이 from, sincerely. to, from 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러브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 sincerely. 영혼 담아. 네, 맞아요. 그래요, best 맞아요. regards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질과 또 경쟁력을 또 부각시켜야 되겠죠? 네, 맞아요. 일단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의사를 해서 이런 경력과 기술을 강조를 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그치. 나의 메이저는 이래. 그러면 그 자질과 경쟁력은 너가 특별히 그 전공을 이수해서 얻는 그 경쟁력이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네. 경험 그리고 기술직에 관련해서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Promise Tray 이게 뭐예요? Promise Tray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아, Promise Tray 이게 약간 promise 지금 그것처럼 나온 것 같은데 이게 Promise예요. Promise. Promise. Just Promise.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네. 할 거다. 이렇게. 아, 미래 공약. 맞아요. 공략. Inner Tangle. 맞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5문장만으로 수단이 좀 간단해서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15문장으로 지금 이 나온 달락달락대로 이제 짧게 쓰는 게 문제일 맞습니다. 텐데요. 어쨌든 포인트만 잡아서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영문 자소서를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낫잖아요. 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요. 좀 사례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이걸 간결하게 드리고 네.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요? 조금 제가 약간 카피하고 페이스트하고 싶다고 약간 베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고 싶다, 레퍼런스 하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아틀란타 사시는 분이 가신 분이 네 맞아요. 여기에 그때 제가 영상을 보아하니 여기 박창희 대표님과 그 나오셔서 전화 통화했던 네 전화도 아, 통화했었고요. 네, 여기 애틀란타 CNJ테크에 갔던 학생이 저분. 네 맞습니다. 저분. 그래서 그때 여기서 유도 한마당이 펼쳐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조승자 기억납니다. 기억나네요. 되게 귀요미를 담당하고 정치와 저와 비슷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시간에 맞게 또 정규직으로 근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의 실제 사례를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네, 한번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네, 저희 정은섭 씨의 이력서. 네, 역시나 푸근한 인상이 돋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속... 좀 더 확대 안 되나요? 확대 네. 안 됩니까? 확대...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확대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거 스크린샷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시면 역시나 스카이프 아이디는 뭐 제 이름은 성은이거든요. 시에라 네. 선생님은 성은이에요. 그거를 뭐 영문으로 TJDDMS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시에라면 시에라, 운섭이면 정운섭이니까 뭐 CJS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언급해서 쓰시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 쓰셨고요. 예. 그리고 상향에 잘 보시면 Summary of Qualification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뭐예요? 저 시에라 이력서의 요건인데 아까 커버레터에서도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내 자질과 경쟁력을 딴딴딴 강조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Summary of Qualification을 잘 보시면 예. 지금 저도 눈이 잘 좋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meticul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conscientious and ardent person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눈이 좀 보여요? 아, 대단하네. 아, 눈이 아니 사실은 제가 이게 대단합니다. 인디언이 네. 아니고요. 네, 제가 비전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직접 작성할 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사실 기억이 납니다. 장군 줄 알았습니다. 줄 그래서 meticulous 하면은 꼼꼼한이란 뜻이고 conscientious 하면 양심적인이란 뜻이고 ardent 하면은 또 열정적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사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본 단어는 사실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력서의 특징은 회화식으로 말한다기보다 아카데믹적인 단어를 골라서 네, 그 레주메에 맞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인터넷에 레주메 액션 verb라고 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예. 쓰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소서를 또 봐야 될 텐데 이분이 보니까 경력도 없고 토익 점수가 600점인데도 해외 취업에 네. 성공했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자소서에 어필했는지 좀 네, 짚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과관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찾아왔었는데 과관이었다. 예. 제가 그 편입 영어를 지도했던 학생이라 아무래도 영어를 물어본 친구가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하다 보니 절치 찾아와서 아 이거 영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토익 600점에 경력이 없어요. 쓸 게 없는 거야. 심각했네요. 해외 취업 여러분 이것이에요. 자, 펜 잡으라 그랬죠. 이분 네. 자체가 제가 It's 어떻게 써드렸냐면 맞아요. It's time to grab your pen. 체크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이력서 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네. 이력서를 잘 보시면은요, 사실 보세요. 굉장히 간결하죠? 굉장히 간결한데, 좀, 예. 처음 줄에는 Dear Hiring Manager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요. 네, 그리고 예.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제가 이건 혹시 안 보일까봐 제가 봤는데요. I was so interested in electronic product.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 친구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로 편입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자기의 약점인 거야. 또 편입생을 안 뽑는다는 거를 그 국내 기업의 공채에서 들은 거거든. 네. 그런데 해외 취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럼 하게 됐는데요? 왜? 그 구체적으로 제가 첫 단락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여기다 썼네요. 그 트랜스퍼한 걸 썼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썼는데 그 이유를 잘 보시면 이건 제가 조금 짚어 드릴게요. 제가 전자제품을 집에서 만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허. 그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 복잡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식이나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걸 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전자전기공학부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은 학교를 간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집에서도 이런 걸 그 조작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이걸 좀 더 크게 공부하고 싶었다는 당위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좀 좋았네요. 이런 부분이.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시아라 선생님 그 영상 준비됐던 네, 영상인데 네, 어학 실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상.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릴까 봐 짧고 굵게 지금 그래요. 가고 있잖아요. 봅시다. 여러분 마무리해야 될 윤섭 씨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해요. 이 영상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학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에 대한 증거물 사회적 증거 자료가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네, 팩트 체크가 남아요. 여러분 웃으실 준비 되셨죠? 영상 동의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온라인 공부를 했던 자, 건데요. 영상 큐?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 will just polish, okay? The intonation. So here is different. 이게 발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윗단어는 different. Very good. And how about this one? Foreign. Foreign? 저게 외국의라는 yes, 단어인데요. Foreign. Foreign. 네. 근데 그거를 foreign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Foreign 너? 하고 막 웃고 있어요. 아, 나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상실성. 저기서 이제 연필로 체크하는 게 나와요. 저걸 제가 시킨 거거든요. 내가 온라인 교육을 체크했을 때 제발 적어라. 네, 자, 두 번째 충격적인 게 또 나옵니다. 외국인은 영어로 뭐지? No worries. I know everybody will commit mistakes. Don't worry. Okay, can you say this word? Foreigners라고 외국인을 Foreigners 아 Foreigners라고 또 고치죠. 성실히 또 적습니다. 퍼? 저것도 Foreigners 이렇게 읽어가지고 Foreigners 이렇게 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단어였습니다. Foreigners 정우섭 씨 사랑합니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와 대단합니다. 아, 이 친구가 그 광고잖아요. 대단해요. 가서 지금 그 외국인들과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정규 취업 비자도 야. 아니고 영주권 그 취업 비자를 아예 E2 비자를 아예 발급받아서 지금 정규직까지 아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외 취업에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오늘 이 정은섭 씨의 실제 사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사랑합니다. 내가 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순간에 본 분들은 될 수 있겠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어 예. 대화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이 늘었죠. 네, 제가 이 친구가 근데 진짜 어학이라는 걸 습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시간이 되면 공부를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 증거가 남아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세하게 좀 더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시아라쌤과 정말 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아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잡정호센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이죠. 봄날은 온다는. 온다. 계속됩니다. 예. 네, 내일은요. 이번 주 서류 접수 마감이 CJ그룹 공채 합격을 위한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짚어볼 텐데요. 네. CJ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죠. 그래요. 김태성 강사님이 나오십니다. 본방 사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